뭔가 좀 엄청 허무하게 좀 압도적으로 경기를 일방적으로 진것 같아서 뭔가 좀 많이 아쉽기도 하고 뭐라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약간 좀 그런 심정인 것 같습니다. 저도 뭐 아무것도 못하고 뭐 저희 다 같이 다가가 맞기만 하다 져가지고 딱히 뭔가 한 말이 없는 것 같네요. 일단 뭐 하루밖에 시간이 없었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준비했던 것 중에 크게 좀 변칙적으로 나온 그런 구도는 없었고 다만 저희가 생각했던 라인전 구도대로 게임이 초반부터 흘러가지 않고 너무 크게 무너지는 양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1세트 이후에도 2세트 때는 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뱀픽을 준비해야겠다 해서 했는데 뭔가 두 판다 초반 라인전 구도에서부터 다 이제 무너져 버리고 나니까 전체적으로 게임이 너무 힘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뭔가 준비한 것들에 대해서도 일단 뭐 보여주기도 전에 게임이 너무 빨리 끝나버려서 그래서 좀 많이 아쉽고 허무한 것 같습니다. 일단 어쨌거나 저희가 저번 경기랑 좀 비슷한 양상이긴 하지만 일단 라인 주도권이 가장 중요했고 일단 상대가 이제 바텀 쪽에서 애쉬를 가져간 시점부터는 바텀 쪽보다 저희는 상체 쪽에 힘을 좀더 실어서 이제 좀 시바나가 좀더 편하게 성장할 수 있게끔 구도를 만들어 주자였는데 일단 미드에서도 초반에 사고가 나면서 이제 미드 정글 힘이 상대 쪽으로 많이 기울기도 했고 이제 리신 같은 챔피언이 또 이제 한번 풀렸을 때 워낙 할수 있는 게 많은 챔피언이라 생각하고 있어서 이미 그 상황에서부터 뭔가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구도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시바나가 무난하게 성장도 못했고 또 중간중간 중소 규모 교전에서 다 패하면서 되게 좀 일방적으로 게임이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. 마땅히 뭔가 한타하기도 전에 뭔가 게임이 이미 뭔가 좀 많이 기울어진 상황이 좀 있었어가지고 오늘 되게 아쉬웠던 것 같고 그 상황 통해서 뭔가 좀 제가 뭔가 주도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뭔가 그 틈이 안 보여서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. 일단은 좀 경기력적으로 보완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잘하는 팀인 걸 떠나서 일단 저희가 뭘 보여주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만큼은 좀 경기 내에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 좀 보여줄 수 있도록 젠지전에서는 좀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워낙 잘하고 있는 선수고 맞붙게 됐을 때좀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고 싶네요. 네, 좀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네, 기대됩니다.